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컨센서스입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페이지 3페이지 하단이죠부터 해서 다양한 컨센서스 타입들, 유형들을 좀 살펴볼 거고 이 하이퍼레저에서 사용되는 컨센서스 타입입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엇인지 또 살펴볼 겁니다. 각각의 장단점들도 살펴보고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을 살펴본 뒤에 개별적인 컨센서스들의 특징, 알고리즘들의 특징들을 쭉 살펴볼 거예요.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인데 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자체가 어떤 세대를 나누잖아요. 1세대, 2세대, 3세대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의 세대 구별이 되는 기준점이에요. 컨센서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론, 그러니까 대중에 의한 합의. 무엇에 대한 합의냐니까 요 두 가지에 대한 합의입니다. 첫 번째는 순서입니다. 시간에 대한 합의. 두 번째는 옳고 그름에 대한 합의.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에 대한 합의를 한 것. 시간은 구체적으로 거래 시간, 사건이 발생한 시간, 사건이라고 하면 꼭 무슨 좀 어감이 이상하니까 이벤트라고 하겠습니다.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 그리고 그 이벤트의 대표적인 예가 거래죠. 그죠? 대표적인 예. or transaction이 발생한 시간. 또 가를 또 바꾸셔야 되네. 의 발생 시간. 이것이 그 의에 대한 합의란 말이에요. 동의. 상당히 재밌죠. 동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도 옳은 것이 뭔가가 있고 그런 것이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대중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는 거죠. 그게 옳음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험적인 것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컨센서스 타입들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포트라는 것과 POW가 있는데 Proof of Work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 방식입니다. 노력을 많이 투입을 했을 때는 그것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왜냐니까? 이게 거짓이라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뻘짓을 하겠느냐는 거죠. 참이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겠느냐. 참의 증거, 그죠? 참이니까 사람들이 땀을 쏟아부었을 것이다. 거짓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거짓이라면 언젠가는 거짓이라는 게 들통날 거고 들통날 것 같으면 누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투입해서 거짓된 뭔가를 만들겠느냐는 거죠. 그것이 요 개념입니다. 그 좋은 점은 이게 굉장히 많은 노드들, 노드 수가 뭐 1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상관없이 동작할 수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참과 거짓을, 그러니까 땀을 쏟아부은 정도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수십 년 동안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한 사기와 진짜를 구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two winners, 두 개의 블럭이 만들어지는, 블록체인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걸 포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포크, 가지치기. 둘 다 각자가 자기가 BCO, 진리오,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수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 Proof of Work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은 특히 종교 분야에서 잘 나타나는 메커니즘입니다. 종교 메커니즘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 다양한 종교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포킹. 종교의 원산지를 주로 대부분 인도로 생각하잖아요. 인도에서 이집트로 건너가고 이집트에서 지금의 미들리스트, 중동, 이라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이쪽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쭉쭉도 영국을 거쳐서 미국, 거쳐서 한국은 이제 미국 쪽에서 건너온 그런 종교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종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이 Proof of Work 방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막 대를 이루어서 막 이렇게 뭔가 진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참과 진리를 주장하는 여러 개의 블록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룹 오브 워크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이게 또 다른 방식은 리던던트 비잔틴 폴스테르런트라고 해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또는 팍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것들은 최근에 지어진 이름이고 요게 아주 오래된 명칭이에요. 요게 이제 로우 레이턴시 파네럴티에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요거는 위에 부분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떤 게 진짜 어떻게 가짜인지.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블럭이 한참 쌓고 난 뒤에 결정이 되는데 요거는 바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노드 수와 상관없이 그죠? 요 메커니즘이 동작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노드에 따라서 그만큼 이 파이널리티에 이런 데 걸리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 단점이죠. 그 요런 두 가지 있는데 요것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는 조금 추상적일 거예요. 그런데 요 다섯 가지 예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좀 볼 거예요. 그렇게 상세하게 보진 않을 겁니다만은 대략적인 개념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퍼레저는 기본적으로 요 방식은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그룹 오브 워크 방식은 안 씁니다. 요거는 써요. 요거는 쓰는데 요거는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이퍼레저 방식은 마이닝 방식,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코인 방식은 쓰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떤 뭘 쓰느냐 하면 이더리움 방식을 쓰는 거죠. 이더리움이 상당히 암호화폐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공헌한 바가 크죠. 이더리움이 없었다면 비트코인도 빚을 발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다음에 기타 어떤 아키텍처럴 레이어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오더링입니다. 오더링과 이제 베리데이팅 두 가지인데 위에 있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더와 크렉트니스 두 가지잖아요. 그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더링과 베리데이팅. 베리데이팅이 바로 크렉트니스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오더라고 하는 것은 거래들 중에서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깃발을 꽂았나? 누가 먼저 깃발을 꽂았나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쓰이느냐 하니까 서부 개척 시대 때 쓰인 거예요. 이때 땅 주인이 되는 방식은 말 타고 달려가서 자기가 깃발 딱 꽂으면 그 깃발을 꽂은 데서 사방 뭐 몇 킬로가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을 나눠줬어요. 이게 요이 방식입니다. 시간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이제 정권 거래 시스템에 그대로 되는 거죠. 거래 시스템. 요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요거 영화가 있어요. 그 톰 누군지 그저저 미션 임파서블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찍은 영화인데 말들이 쫙 서 있어요. 사람들이 말 타고 쫙 서 있는데 총을 땅 쏘잖아요. 그럼 왕성 뭐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딱 깃발을 땅에다 꽂는 거예요. 꽂으면은 그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부 개척 시대. 그 서로 깃발을 꽂기 위해서 남들을 꽂아놓은 깃발을 뽑아내고 자기 걸 꽂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정말 미국의 역사를 보면 정말 아름답죠. 뭐 자본주의 무한 경쟁의 가장 극명한 사례가 미국인데 어쨌거나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정권 거래 시스템 요 메커니즘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터크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터크 시스템도 누가 먼저 터크를 추론했느냐에 따라서 권한이 주어지게 0.1초라도 빨리 신청을 추론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게 ordering of transaction이라는 거고 이걸 제공하는 방식은 그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centralized service에서 중앙에 서버가 있어가지고 그 서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니들 나한테 다 보내. 그래서 내가 받아보고 네가 먼저 네가 나중에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럼 서버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서버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개별 트랜잭션의 순서들을 다 정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왜냐니까 매초 수백 수십만 건의 그 거래가 발생한다. 사실 수십만 건 더 되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수백만 건이 넘죠. 전 세계적으로 매초 발생하는 거래가. 구멍가게에서 사탕도 사먹고 막 그러잖아요. 이 수백만 건의 이 거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니까 시계를 보는 거지. 전자시계. 그죠? 각 컴퓨터마다 클락이 있잖아요. 각 컴퓨터마다 클락이 있는데 이 클락을 보면은 누가 언제 했는지가 0.00001초 단위로 나오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딱 정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클락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하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락을 못 쓰는 거예요. 예? 그 클락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시계가 없는 거예요. 시계가 없이 거래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 거래들을 어떻게 순서를 매기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몇 초에 수백만 건을. 방법은 결국은 이 수백만 건의 거래를 만 건 단위로 잘라서 블럭을 만드는 거예요. 그 블럭 속 만든 다음에 이 블럭을 만 건의 블럭 혹은 백 건의 블럭들 간의 순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그러면 블럭 속에 있는 거래들은 순서를 어떻게 매길 거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주장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기술이 이제 3세대 기술이죠. 3세대 기술이고 이게 해시 그래프입니다. 근데 해시 그래프는 여기에 안 들어왔어요. 하이퍼레저에 안 하이퍼레저 컨소시엄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양반들은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세계의 지배자는 바로 나. 39명의 이사회 멤버를 정했더라고요. 39명의 이사회 멤버의 멤버를 정하고. 그럼 이 이사회 멤버들은 누가 정하느냐 하면은 한 명이 있었네.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정합니다. 이건 무슨 뭐 코미디 같은 건데 시츄에이션이 좀 코미디 같은 시츄에이션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막대한 시드머니를 모았죠. 3월 13일 날 2018년 3월 18일 3월 13일 그때 이제부터 이제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트리뷰티드 프로토콜은 뭐냐니까 각각의 노드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서버가 없이 결정하는 겁니다. 서버가 없이 누구나 이 오더를 정의하는 데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네트워크 부하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네트워크 부하, 로드, 네트워크 로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막대한 전기를 먹을 수밖에 없죠. 전기적인 소모가 엄청나게 인크리즈 할 수밖에 없죠. 원자력 발전소를 한 1000개쯤 돌려야 될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디스트리뷰티드 프로토콜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이스리움 노 마이너 마이닝 기법을 쓰지 않는 하이퍼레즈랑 또 어울리지 않죠. 자, 어쨌거나 이 오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요 메커니즘 어떤 메커니즘을 써서 이 오더링 트랜잭션의 어떤 순서를 결정할 것인가 시기 없이 그죠?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알고리즘들이 제시되고 있고 하이퍼레저에 포함되어 있는 그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섯 가지 알고리즘입니다. 그것들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 다음에 그 다음 주제가 이제 베리데이팅 트랜잭션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참가 글씨를 판매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거래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을 증명하는 방식. 순시간적 순수와 상관없이 이 거래가 진짜라는 것 증명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베리데이팅인데 주로 이제 요 하는 방식이 이제 여기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 씁니다. 그 컨트랙트라는 거 쓰는데 이걸 쓰는 이유가 이거 자체가 이스리움이고 요 하이퍼레저라고 하는 거 자체가 하이퍼레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컨소시엄이에요. 컨소시엄이니까 여러 단체 동맹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IBM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있는데 주축이 되는 멤버가 누구냐 하면은 리눅스 파운데이션이고 그다음에 이스리움이죠. 따라서 이스리움의 기술들이 기본적인 골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러를 탐지하는데 에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텍스 에러, 문법상의 에러. 이걸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입니다. 그죠?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건 기본 문법이에요. 기본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고 따라서 코딩상의 에러가 있을 수가 있죠. 문법 양식 그죠? 의 에러 용어 등의 에러 등의 에러를 찾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데 이거는 뭐 이거는 스마트 컨트랙트만 그런 게 아니라 특허를 제출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허 심사 해보셨나요? 특허 심사 같은 경우에도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이러한 양식과 어떤 용어와 그리고 이런 것들의 어떤 털, 폼, 포맷의 이 정합성, 이 정상적인지 여부, 정상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내용의 뭐 신규성인가, 뭐 혁신성인가, 뭐 이런 뭐 사업성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터도 마찬가지 똑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건 용어가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에러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인데 더블 스펜드라고 하는 거는 이중 지출이에요. 돈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동시에 두 군데 결제 수단을 쓰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런 것도 판단하는 메커니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우리 살펴볼 겁니다. 버전인 컨트롤은 이것 자체가 프로그램이니까 버전 컨트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컨센서스의 프로퍼티. 그럼 왜 컨센서스 이것의 어떤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의견 일치를 진행한 데 있어 가지고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자질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세이프티, 두 번째 라이벌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세이프티는 인풋 시퀀스 데이터가 입력된 순서와 가 결국은 아웃풋 시퀀스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입력된 순서대로 아웃풋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A와 B와 C라는 세 개의 거래를 내가 받았다. A, B, C 순서대로. 그러면은 내가 그 거래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도 A, B, C 순서로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꼭 그래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야지 오더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더링의 기준. 오더링, 그러니까 우리에서 봤던 오더링이잖아요. 오더링, ORDER이죠. 오더링의 기준이 뭐냐? 이게 입력과 출력 순서예요. 왜? 시기가 없으니까. 시기가 없으니까 내가 받은 순서밖에 참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시계는 조작될 수 있으니까 시계는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드들 각각이 입력받은 순서 그대로를 출력할 때도 그대로 순서로 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노드에 전달하지 않으면 이 오더링 자체가 아예 이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켜야 될 원칙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라이버니스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모든 노드들이 어쨌거나 모든 트랜잭션을 다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어떤 100억은 그렇고 10억 명의 시장 참여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 10억 명 각각이 나머지 9억 9천 999만 9천 999명 그죠? 노드의 트랜잭션을 다 받는다. 다 받아본다. 를 다 받아본다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완전성과 관련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보의 완전성이에요. 정보의 완전성. 세이프티니스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순서. 거래 순서를 도출하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쓰든 간에 거래 순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 전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입력과 출력 순서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굉장히 고도의 어떤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말 아름답죠. 이런 아름다운 메커니즘인데 이건 이제
3세대까지 하이퍼레즈까지 여기 적용되고 4세대인 오픈에시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면 이건 필요 없게 됩니다. 오픈에시 플랫폼은 4세대 기술이 되는데 혹은 5세대, 4세대 아니면 5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걸 4세대 기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4세대 기술인 오픈에시 플랫폼 기술인데 이걸 저기 뭐예요? 해시 그래프가 3세대라고 이름 이미 그 명명되어 있는 해시 그래프잖아요. 예,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4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4세대, 내가 4세대 기술이다. 그러면은 이제 오픈에시는 그럼 나는 5세대, 5세대. 그래서 블록체인 5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록체인 5라고. 혹은 또는 핍스 블록체인이라고. 이렇게. 이 어쨌거나 오픈에시 같은 경우에는 글의 순서를 도출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 이 오더링, 기본 입력과 출력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없이도 입력과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대를 구분하는 그 기준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 전제잖아요. 오더링의 기준.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 간에 어쨌거나 입력과 출력 순서들은 지켜져야 된다는 세이프티 원칙을 만족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양한 알고리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알고리즘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저런 알고리즘이 나오고 요것들이 다 같이 하나의 세대가 됩니다. 하나의 세대. 기술 세대죠. 그죠? 기술 세대가. 그런데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이 기본 전제 자체를 아예 필요 없게 돼버리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본 전제 자체를 없애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세대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 세대가 바뀌는 거죠. 거기에 이제 3세대로 넘어오게 되고 또 4세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어떤 세대를 나누는 근거가 뭐냐니까 모든 기술들은 기본 전제를 공통으로 깔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공통으로 깔고 있는 기본 전제 자체가 바뀌는 것을 기술 세대 전환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달리 말하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패러다임 전환. 그래서 오픈에시 같은 경우에는 오더링 세이프티가 필요 없습니다. 세이프티 이거 어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썸션 없이 요거 없이도 이제 오더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5세대 기술은 원자 시계를 써요. 원자 시계를 쓰는데 그거 재밌는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노드가 원자 시계에다가 자기 시계를 맞추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16개의 노드가 첫 번째 위의 첫 번째 노드에 맞춥니다. 노드에 맞춘 이 과정을 10번 반복하면은 전 세계 100억 개 이상의 노드가 계층적으로 이 계층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Hierarchical structure를 구성하게 됩니다. structure로 연동된다고 하는 거죠. 연동.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어느 한 노드가 그죠? 어느 한 노드가 시계를 변조하면 그 노드는 첫 번째 있었다시 첫 번째 이웃 노드로부터 거래를 리퓨즈합니다. 리퓨즈.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과 노드를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시기를 변종이 되면 시간이 안 맞잖아요. 서로 간에. 그죠? 시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서로 통신을 하잖아요. 통신을 하는데 통신할 때마다 타임스탬프가 찍히잖아요. 타임스탬프 찍힌 거 보면 상대방이 제가 나보다 분명히 늦게
뭔가 정보를 줬는데 시간을 보니까 나보다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쟤랑 얘기 안 할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리퓨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퓨즈. 이걸 할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계층 구조라고 되어있잖아요. 계층 구조를 따라서 계층적으로 상위 노드에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할 때 이런 정보가 그랬습니다 하고 상위 노드로 보고해요. 근데 상위 노드에서 이것을 리젝트합니다. 시간이 안 맞으면. 보고할 때 상위 노드가 리젝트하는 거죠. 그 얘는 네가 작성한 데이터는 내가 시간을 못 믿겠어 하고 네가 주는 정보 내가 안 받을래. 왜냐니까 이 계층적으로 구성된 노드들이 각기 하위 계층에서 발생한 이벤트들을 취합을 한단 말이죠. 취합을 하는데 네 거는 뺄래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니까 그럼 최상위 노드 있잖아요. 최상위 노드가 만약에 변조하면 어떻게 하나요? 변조하면은. 얘가 1번째 노드가 시계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가 취합한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지 마음대로 바꾼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얘의 데이터를 밑에 있는 16번째 노드가 축출합니다. 하위 노드가 상위 노드를 축출해요. 이것을 익스펠이라고 표현합니다. 추방하는 거예요. 추방. 추방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새로운 첫 번째 노드를 16개 노드 중에서 뽑는 거죠. 만약 얘들이 뭘 변조를 한다. 그러면은 얘들 밑에 있는 16개의 노드, 256개죠. 걔들이 얘들을 축출해버리게 됩니다. 익스펠입니다. 그래서 리퓨즈와 리젝트와 이그젝트. 하나의 원자식에만 처음에 딱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죠? 그럼 첫날 이 뭐예요? 요 시스템이 런칭하는 날. 런칭하는 날 세계의 어떤 뭐 우리나라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원자 시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느 한 시계에다가 첫 번째 노드가 시계를 한번 딱 맞추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원자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첫날 한번 딱 쓰고 나면 땡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땅땅땅땅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퓨즈, 리젝트, 익스펠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니까 요 각 노드들 간의 입력과 출력 순서가 같아야 된다는 이런 전제 조건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5세대 기술. 기존에 있는 해시그래프가 3세대가 얘가 4세대라 그러니까 그럼 얘는 5세대로서 기존에 있는 것들과 달라요. 해시그래프 역시도 유사한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퍼레즈 프레임워크는 이제 로터리 방식과 보팅 방식이 있는데 보팅 방식은 이제 카프카, RVFT, Redundant Byzantine Fault Tolerance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스메르기 이로하의 스메르기 일본의 둘 다 이건 무슨 뭐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고 이로하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예전에 어떤 그 시라 그러나요? 시 당구 시라 그러나요? 그거죠. 일본어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기존에 그러니까 이것도 상의 특징입니다. 1, 2세대 블록체인 기술들은 그 일본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3세대는 영어예요. 전부 다. 무조건 하고. 그리고 5세대는 놀랍게도 한국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요한 용어들이 다 한국어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로터리 방식이 있습니다. 로터리 방식은 이제 소프트스가 있는데 요 네 가지 방식들 각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하나 더 있습니다. 다섯 가지 방식인데 각각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